그럼 이어서 교실에서 별을 만나다의 주제로 좋은 교사 운동 위기 학생 연구회의 최경희 탑동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원 그 탑동 초등학교에 있는 교사 최경희입니다. 네, 오늘 그 이렇게 기숙사에서 자면서 되게 그 숙소에서 일출이 보이는데 되게 너무 환경이 이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예, 좀 감동받았고, 그리고 우리 그 청주교대 집 후배님들을 보면서 우리 교육 현장이 이제 이분들이 나올 때 좀 더 그 우리가 신뢰가 더 이렇게 구축이 되어서 좀 이런 교사들의 꿈이 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좀 이런 함께 마음들도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네,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저도 23년 지금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2010년 이때 한참 그 1997년도 그 IMF의 아이들, 제가 6학년을 계속 내리맡았거든요. 그 아이들을 만나는 접점이었는데요. 굉장히 그 폭력이 좀 난무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그 학교의 정의가 있는가, 이 질문들이 계속 따라붙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너무 힘들었고, 우리 반에 거의 뭐 이렇게 그 아이들이 뭐죠? 이렇게 수학여행 가면 아이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집단 패거리 싸움 해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갔다 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뭐 도벽도 있고 또 가출하는 아이도 있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내가 앞으로 교사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고 2012년도에 좋은 교사 운동에서 했던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폭력 대화를 만나면서 내가 말하는 게 좀 이거 저기 좀 잘못 말하고 있었네? 이런 걸 깨닫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등 중재 이런 걸 하면서 가해자 피해자가 꼭 이렇게 그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통이 되네? 이런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전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학급에서 이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교직 경력에 있어서 터닝이 좀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회복적 생활교육 연구회 좋은 교사 운동에서 연구회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쭉 해가지고 평화로운 학급 만들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2016년도에 위기 학생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왔던 학생이었고, 그 학생을 이제 6학년에 만났는데 거의 맨날 우리 반이 폭탄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이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만으로 이게 되기가 어렵네라는 이제 질문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우리 반은 지대박 같고 근데 나 혼자 계속 버텨내야 되고 이렇게 부모들의 이렇게 요구나 이런 게 학부모가 인정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또 위센터 연락을 해도 딱히 이게 계속 뭐 학급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답도 없고 이렇게 이제 나침반이 없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저 이렇게 어디에서 합이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답답했었어요. 정말. 예. 왜냐 이걸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쓰러지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았고 병가내고 그런데도 교육청이나 이런 데 뭐 이렇게 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경기도 내가 해가지고 파견돼서 가야 되겠다 해갖고 학생 위기 지원단에 간 거예요. 갔는데 되게 분절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생 위기 지원단이 이게 위기 학생의 명명 자체는 폭넓게 있지만 결국 이제 사건이 터지면 자살, 특히 자살적으로 이제 그 나가고 아니면 자해 여기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 ADHD나 우리가 이제 그 고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특수반에 가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의 업무도 아니고 어디서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또 연구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좀 이게 뭐지?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혁신 대학원에서 성공의 대학교를 저는 다녔었고, 그때 이제 그 질문, 그러니까 위기 학생이라는 그 질문이 계속 떠나질 않았기 때문에 그 거기서도 저는 이제 그걸로 위기 학생으로는 그 하나로 계속 강좌를 이렇게 듣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거의 사회복지 상담 이런 거 들으면서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어디에 답이 있는지를 막 계속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논문을 위기학생을 견뎌낸 교사의 체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사례를 보면서 도대체 이 선생님이 어떻게 견디지? 이제 이런 걸 좀 쓰면서, 그래서 또 김중훈 선생님이라고 배움 천천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임상심리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임상심리사를 막 공부해가지고 1년 해가지고 이제 자격증도 따고, 그러니까 현직 교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좀 드무긴 한데 이렇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이 과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ABA 연구소라고 해서 자폐에도 고친다더라. 이런 곳이 있는 거예요. 그 방배동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를 가봤더니 행동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 부분이 되게 새롭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응용행동 분석을 연세대학교에서 밤에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1년 동안 이제 공부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막 그 길을 찾아 이제 다니었는데, 물론 이제 내 그 친구와 함께 둘이서 같이 했는데요. 2019년대 학급을 돌아와서 학급에 이제 그 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말로. 예. 그러니까 이게 반편성이 1학년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몰린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나름 이제 그 뭐 응용행동 분석한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학급에 이제 실험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12월 달까지 이렇게 그 아이를 하나이를 지도하다가 일정 부분 성과도 보이고 이렇게 했는데, 12월에 결국 이제 다른 아이 또 별인데 그 부모가 이제 고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렇게 위기 교사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 학급 교체되고, 저는 이제 나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질병 휴직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이제 다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고 폭풍이 이제 몰아치고 하는 시절이었고, 네, 어쨌든 이제 이 위기 학생과 그 1년을 살아간다는 그 선생님의 마음은 만성 불안이에요. 정말 어디 화장실도 못 갑니다. 맨날 얘로 인해서 학폭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계속 이게 내가 지도를 못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노연할 수가 없어요, 교사로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부모가 그나마 소통이 좀 되면 되는데 그것도 어렵거든요, 사실. 이러다 보니 무력감. 그리고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제가 그런 트라우마나 뭐 우울증 막 이런 것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현실. 예. 우리가 교사들이 만나는 꿈이 피어나는 이제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 교육 다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환경에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사실 증가하고 있는 거는 데이터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반에 가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그 친구들도 질적인 지금 돌봄이, 교육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한데, 거기서 수업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출발점이 너무 다르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한 밑받침에 대한 그 아이들의 색깔이 다른 거, 무지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누구도 좀 건드리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예. 이게 특수 교사의 목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교사들이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컨텐츠를 그 교육 과정에 이렇게 봤지, 실제 그 아이들의 그 상태가 다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진행이 되었나, 그 다음에 생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좀 그 한국 토양에 맞는 그 연구는 좀 진행이 되었었나, 이런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위기학생 살아가는 교사는 위기 교사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견뎌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 친구, 마음 친구, 이제 수정이와 문수정 선생님인데요. 함께 이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고, 그리고 좋은 교사라는 단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김정태 대표님과 김영식 대표님 두 분께서 이 위기 학생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제 계속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직을 지금 당장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였던 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이 2017년도인가 그때부터 모여서 2018년도부터 이제 이상 심리학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동 학습과 행동이라는 행동 이론 스터디 이제 이런 대학원급에 이제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나 지루하고. 근데 함께 하니까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실제 이제 학급에 적용되는 걸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개별 중재 스터디라고 해서 이 아이들을 실제 실에 학급에 해 보고 되니 안 되니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한 거의 5년 정도를 2022년 왔고 2022년 작년 8월에 위기학생 연구회 마음 친구 이제 모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한 5년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예, 작년에 이제 정식으로 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토대로 이것이 해보니까 행동지원 프로세스라는 걸 모델을 좀 저희가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모델은 그 반의 5%의 아이들, 그러니까 한두 명의 그 정서행동 위기학생, 위기학생이라는 명명이 좀 그 지금 뭐 자사 이쪽으로 느낌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애들 명명이 없는 거예요. 명명이 없어서, 정서행동법이라는 것은 사실 특수교육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법이 없거든요. 명명에 대한 것도 지금 없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가칭으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 경계선 그 거기서부터 이렇게 고기능까지 약간 치료 수준의 학생들인 거죠 사실 네, 행동이 그래서 이 친구들 행동지원 프로세스라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교사가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네,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고 관찰하는데 그 어떤 법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교사들이 좀 더 촘촘하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적 행동평가라고 해서 아이의 동기가 뭔가, 행동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던지는 메시지를 좀 수집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파악을 좀 하는 거예요. 물론 교사가 30명의 아이들을 보는데 어떻게 한 아이를 타겟으로 해서 이게 가능해? 그런 거죠. 그렇지만요, 정말 우리 반에 지금 교실 나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뭐, 당장 계속 맨날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수업이 아니에요. 일단 그 공포감, 그 위기의 어떤 상황들,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 아이를 다운시키지 않으면 그 학급의 수업이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급한 불인 거예요. 그 아이의 한 명에 내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더 많이 쏟더라도 그게 필요한 부분인 거야. 근데 그게 일단 보조 인력이나 뭐 이렇게 컨설팅이 있어서 일단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이제 담임이 우리가 뭐 수급교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고 교사잖아요. 그 역할을 온전히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컨설팅이나 좀 외부 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에 대해서 정책도 저희가 이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이의 타겟 행동이나 목표 행동이라는 것을 만들면 부모한테도 정확하게 말해줘요. 이 아이의 목표 행동은 40분 앉아있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엄마도 정확히 선생님 어떻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하셔요. 예. 왜? 객관적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크인 교수, 대체 행동 교수, 체크아웃 점검 이런 이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재 지도안이라고 우리가 그 교수 학습 과정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생활 지도안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교사도 이제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한 3개월 이렇게 해보면요.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66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이 행동은 단타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티끌모아 태산처럼 이루어진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행동을 관리를 해가면서 행동이 점차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 약간 소강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부분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아이가 변한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재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보이다가 이 친구가 가재를 한다. 가재를 전혀 안 했던 친구예요.
ADHD인데 진단을 받았는데 약도 안 먹고요. 그래서 반항이 만약에 100이라면 반항이 100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하면 모든 걸 거꾸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3교시, 4교시 이렇게 되면 힘드니까 은근슬쩍 사라지고 이제 이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랑 함께 제가 이제 그 이 목표 행동을 잡고 이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더 정확하게 말을 하죠. 어머니 하시면 효과 있다고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얘랑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일단 초기에 들어갔는데 중후반 때는 이제 이렇게 과제를 거의 이제 좀 하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거의 학기 말에는 이제 과제 부분에서는 건드릴 게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참지 못하고 분노 폭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남아 있죠. 남아 있죠. 그래서 약간 그 약물이 필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그 하나의 행동 보고서 다이어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 선생님들을 모았어요. 전국에 이제 그 힘든 선생님들 6명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일단 이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일정 부분 제가 그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과 같은 조금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걸 발표를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걸로 되는 게 아니야. 교사들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정책이 필요해. 이런 걸로 이제 토론회를 열었더니 그때 3시간을 토론을 했는데 엄청 뜨거웠어요. 선생님들이 이런 답답한 부분을 긁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 토론회가 조금 그 의미가 있었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이제 2년 동안 제가 그 폭탄을 만나면서 2년 동안 이제 이렇게 책을 함께 친구와 함께 그 학급에서 실제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문제 행동이라는 이론을 접목해서 이 책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선생님이 이 책만 읽으면 아 학급에서 좀 어떻게 하라더라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고 각 장마다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전학공 시간에 이제 선생님들 교사 동아리나 이런 시간에 이 책을 보고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좀 그 책을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직이 이제 선생님들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선생님들 20명을 받아가지고 현재 26명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모여서 3개월 동안 이제 그렇게 행동지원 프로세스를 함께 했죠. 함께 했을 때 이렇게 뭐 검사 툴,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경 사건이 어떻고 위험 요인이 어떻고 외부 자원이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이 신체적 공격이냐, 언어적 공격이냐, 교실 이탈 수업 방해 쪽이냐, 지시 불행 이쪽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목표 행동을 잡고 중재, 그다음 중재를 해서 이제 얘를 사실 한 3개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재하고 한 달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런 그래프의 변화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실제 이제 말했던 건 뭐냐면 수업 시간 휘파람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매 시간 이제 휘파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뭐 안 부르게 된다든지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회성 검사가 있는데요. 사회성 검사가 이제 1학년의 사회성 검사가 25점이 거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거의 보면 위기학생 아이들이면 6학년이라도 16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사회성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 3개월 과정을 거치니까 21점에서 35점, 그 다음에 뭐 17점에서 35점, 12점에서 20점, 18점에서 29점, 23점에서 35점, 16점에서 25점. 이런 식으로 지금 6학년인데 봐요. 16점에서 25점. 이렇게 이제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교사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얘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휘파람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나 졌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가위에 들 이렇게 드냈어. 얘가 굉장히 위험했던 학생인데요. 이제 뭐 가위를 들고 계속 그러니까요. 이래도 보면 이렇게 좀 낮아지고 지시불이행도 높았다가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선생님들이 참 이해로 인해서 맨날 조마조마하고 무력감, 그다음에 답답함,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걸 해보니까 정리하겠다. 원인이구나, 객관적으로 어떤 그게 있구나, 교사의 관점이 좀 전환되는 거. 예, 그래서 아이가 좀 관계가 개선이 돼서 좀 선순환이 되는 거. 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하니까 좀 위로가 된다. 한계도 물론 있지. 이렇게 너무 문제 행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제안. 어쨌든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이런 아이들 지원 인력, 그다음에 이런 연수나 학교 내 위기 학생 그 시스템 구축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쨌든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러니까 23년 경력 동안 나름 생활 교육적으로 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여전히 초임 교사 같아요. 생활 교육에서는 답도 없고요. 특히 과거에 부모들이 우리가 그냥 생활 지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조금만 이게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부모가 전화가 와요. 우리 애가 맞았는데 선생님 안 보셨어요? 그것도 생활 지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더 늘어난 것처럼 느껴져요. 교사들이 봐서는 더 많아지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여유가 없고 되게 여유가 없고 뭐라죠? 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 더 문 닫고 할 일이 더 많아졌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조마조마한 느낌? 아이들과 푹 안겨서 함께 수업하기보다는 특히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면 좀 뭔가 항상 조마조마한 긴장된 느낌으로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제가 엊그제 그 6학년 쌤인데 지금 이제 고소당했어요. 고소당하고 그리고 그 반에 학폭이 터졌고 졸업했는데 그걸로 상담을 한 시간을 하면서 선생님이 엄청 우셨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의 들으면서 저의 부분들도 굉장히 흡사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뭐 누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좀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좀 드러내고 싶은 거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결국은 마음 친구가 학생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 보니까 울고 있는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싶고 그런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고 우리 연구회가 이제 그렇게 아마 가야 될 것이다. 그 선생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 그 취약한 부분을 계속 저희는 보면서 함께 좀 발전을 해 가겠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항 있으실까요? 네,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유튜브 상으로는 평온TV님께서 아 눈물 나는 발표네요. 최경희 선생님 이렇게 한 줄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어쨌든 위기 학생은 위기 교사다라는 말에 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행동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 빛나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